그럼 촬영하러 가면 촬영이 어떻게 돼 있어요? 막 물어봐. 아니면 애들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잖아. 나도 궁금했어. 도대체 어떻게 촬영할까? 아니 뭐 현장은 사실 애들도 보이고 뭐 웅성웅성하고 저 뒤에서 카메라로 찍겠지. 근데 현장 말고 그냥 스튜디오는 어떻게 찍냐? 그럼 스튜디오가 있어. 문이 있어. 문이 있고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고 방음 부스처럼 딱돼 있고 여기 실반이 쭉 있어. 여기 이제 카메라가 있고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카메라 하시는 이제 PD님이 계셔. 그러니까 여기 딱 독방에 둘만 있는 거야. 그럼 되게 처음에는 되게 민망했거든. 처음에 찍을 때는 아무 말도 못했어. 이런 말도 못해. 그냥 정말 수업만 했어.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그냥 아무 말 하는 거야 그냥 하고 가끔 피디님이랑 대화도 해. 그러면 막 그게 녹화돼서 들어가고 이러는데 신기하죠? 근데 여기 칠판이야? 왔다 갔다 하잖아? 그럼 여기 막다 공간들 빈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어쨌든 카메라를 잘 조작을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나오게끔 세팅이 되고요. 보통 이제 남자 쌤들은 크잖아 이렇게 하니까 한요 정도가 나오는데 나는 좀이 났단 말이야. 그러니까 카메라도 맨날 다 내려야 돼. 내려서 한 여기가 나와 요 정도. 되게 슬퍼.